분도 힐끔 보이시더라고. 떡볶이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해코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어두침침하고 약간 답답한 이곳은 부산의 어느 한 모텔입니다. 부산에 있는 여기 모텔에 온 이유는 당연하게 먹방을 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사실 그 KBS 케이블 예능에 이대호 형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대호 왓대호라는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출연 전날 이렇게 와가지고 모텔을 묵게 되는데 여기에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김밥 천국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이거 봐, 가짓수 보이죠? 카페도 있어요. 술도 있고. 괜찮다, 이거 콘텐츠 각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모텔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은 제가 이렇게 태블릿 PC랑 같이 찍었는데, 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막 대단한 건 없습니다. TV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침대 있고, 욕실은 요렇게. 바로 주문해 보겠습니다. 떡볶이 모든 튀김 부산 너무. 와, 근데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간장 계란밥, 와, 돈가스 정식, 삼겹살 정식, 뭐 없는 게 없네. 미쳤다. 그리고 로제 라볶이에 모든 튀김 부산 어묵탕, 불고기 피자에 치킨 광닭다리, 간장 계란밥, 치즈 돈가스 정식, 짜게치, 우리 누나가 먹을 짬바게티, 불고기 먹어, 소떡소떡. 59,000원입니다. 배고파요. 여러분, 주문한 메뉴 중에서 일부가 나왔습니다. 치킨이랑 피자랑 이거는 짜겠지. 피자 먼저 먹어볼게요. 막 대단히 좋은 피자는 아님. 그냥 이거 오뚜기에서 나온 그거 같다. 약간 미니 스탑 치킨 느낌이고, 피자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냉동 피자 감성이네요. 찍어서. 이거 약간 어이없어 보인다 지금. 사진을 잘라서. 아, 이건 맛있겠다. 기본 이상은 안 해요. 네, 먹어라.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친누나랑 이렇게 모텔에 올 일 있을까? 어? 아,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한 번도 힐끔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나를 아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걸 해명을 해야 되나? 이게 우리 채널을 오래 안 보고 있잖아, 너야. 그냥 내만 아시는 분들은 네 얼굴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상이 모텔 왔나 오해하셨을까봐.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 하셨다면 물어보시면, 전 진짜 밥만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밥 딱 먹고 끝나면은 바로 나갈 겁니다. 이 편의점 치킨 싹 썰어가지고.
이게 제일 맛있다. 어제는 제가 여기 숙박을 했고 오늘은 촬영을 위해서 대시를 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앱 같은 거 보면은 젓가락, 숟가락 그 고정으로 체크해 주는 게 있어요. 안 줘도 된다. 어, 나 안 줘도 된다고 늘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숙박할 때 여기서 떡볶이를 시켰단 말이야, 너야. 왔어요. 당연히 같이 젓가락이 오지 않았죠. 물아 아니다. 진짜 내가 어제 칫솔을 먹었다며. 진짜 뻥이 아니고 내가 어제 이렇게 먹었다니까? 떡볶이를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나는 젓가락을 내가 아무것도 안 시켜서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그 방에 저 태블릿 피처 꺼진 거야. 뭘 시키지도 못해가지고 내가 배달시킨 거거든. 그리고 내려가기가 너무 귀찮았어. 그리고 이게 호텔이 아니니까 룸서비스처럼 내가 그걸 젓가락 좀 갖다 주세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칫솔로 맛있게 먹었다. 다시 한번 양념을 싹 구워볼게요. 따봉! 제일 맛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메뉴가 조금 속상하게 생긴 애들이 많네. 아, 이거 좀 장난치는 느낌. 이거는 맛있다. 진짜 맛있다. 튀김들은 기성품을 시간에 맞춰서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이게 맞나? 이건 거의 피카츄 돈까스 느낌. 나도 그 생각했어. 이게 제일 충격적이야. 이거 못 먹겠다. 여기는 그냥 진짜 배고플 때 24시니까
이용해 드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주변에 국밥집도 24시간 많더라고. 배달시켜 드시거나 하면 좀 더 맞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맨날 맛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그리고 여기는 음식 전문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햄버거만 대충 먹고 끝나요. 어 이거 한번 주세요. 무슨 우리 햄버거만 대충 먹으래요. 먹으면서도 이거 영상 살릴 수 있는 게 심지어 차갑다고요. 머리야 돌. 얼었어. 막 먹어. 아니 이제 얼음이 얼음이. 여러분 인천 모텔에서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맛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번에는 맛있는 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엔 뭐 먹지?